안녕하세요. 저는 중2 V1식스 김준혁입니다. 저는 샬롯의 거미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. 먼저 샬롯의 거미줄은 엘윈 브룩스 화이트가 쓴 우화 동화입니다. 이 책에는 펀, 윌버, 샬롯, 템플턴 등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, 봄에 태어난 돼지에게 겨울에 눈을 보게 한다는 샬롯이 등장하면서 샬롯은 두려워 하는 웰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. 샬롯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지켜내는 웰버는 봄 돼지임에도 겨울에 눈을 보고 샬롯의 알을 돌보아 친구와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우화 동화입니다. 먼저 이 책의 쓴 작가는 멜빈 브룩스 화이트로 코넬 대학교 졸업 후에 잡지 편집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였습니다. 1938년부터는 시골로 이주하여 농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, 그것 때문에 동물을 주제로 사용한 동화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. 그 대표작이 샬롯의 거미줄입니다. 샬롯의 거미줄은 뉴욕타임즈로부터 문학적으로 완벽하고 기적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완벽한 작품이었고, 이 책은 1954년에 어린이 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헌을 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뉴 베리아노상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스튜어트 리틀과 샬롯의 거미줄 두 작품으로 로라 잉글스 와일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이 책에서 3명의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, 먼저 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펀은 이 책의 여자 주인공으로, 펀은 오직 정직한 일만 하는 교과서적인 아이입니다. 태어날 때 가장 작았던 돼지를 살려주게 되었고, 그 돼지를 정성껏 기르면서 이름까지 붙여주게 됩니다. 그 이름을 붙인 돼지가 윌버입니다. 펀은 가끔 삼촌의 농장에 놀러 가는데 동물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합니다. 다음은 윌버입니다. 윌버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로,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농장의 동물들과 친해집니다. 약간의 모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, 이 부분이 독자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하게 됩니다. 윌버는 친구 샬롯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돼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샬롯은 윌버의 첫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. 샬롯은 윌버와 서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뿐인 친구로,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. 샬롯은 남을 도와주는 동정심, 배려심 등의 선한 성격 소유자로 윌버의 첫 친구가 되어줘서 윌버의 목숨을 구해주어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거미입니다. 마지막으로 샬롯의 거미줄을 읽고 나서 이 책의 주제는 친구와의 진정한 믿음과 끈끈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